이제 이 파트 한번 해볼게요. 이 파트. 자, 하모닉스 파트인데요. 자, 1번 손가락을 12프렛. 5, 4, 3, 2, 1, 5줄을 하모닉스를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3번 손가락을, 만약에 여기가 컷어웨이가 되어 있으신 분은 새끼손가락도 괜찮고 3번도 괜찮아요. 자, 우선 3번 손가락으로. 자, 첫 번째 손가락은 12프렛의 하모닉스를 만들어주고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 14프렛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로 쳐준 다음에 6번을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칠 때 1번 손가락이 10프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을 할 때는 엄지와 1번을 동시에 같이. 다시. 둘, 셋, 넷.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한 번만 더 천천히, 더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요 이제 요렇게 끝났죠. 지금 1로. 자, 여기서 또 새끼손가락이 12 잡거나 3번으로 잡거나. 자, 이제는 1번 손가락이 9프렛에 하모닉스를 또 쓸 거예요. 소리는 뭐 잘 안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얘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넷 할 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1번이 9프렛으로 바뀌면서 6번이랑 동시에. 하나, 둘, 셋. 자, 요 엄지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은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7프렛을 하모닉스 만들고 이제 9프렛이 새끼손가락. 자, 9에서 그 다음에 5 하모닉스 만들고 새끼가 7. 얘는 그냥 엄지만 치면 되겠네요. 자, 이 파트, 하모닉스 파트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옮기고 하나, 둘, 옮기고 여기까지 이제 성공했다면 또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5번과 4번 프렛을 하모닉스를 하시는 거예요. 빰빰 이게 아니라 5번과 4번 프렛을 하모닉스, 하모닉스.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자, 요 부분이 좀 특이한데요. 여기까지 똑같고 또 다운 업, 엄지, 그 다음에 7을 땡겨주고 다운, 다운을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7에서 5를 오른손이 쳐주고 풀링. 그 다음에 붙인 다음에 약간 퍼커시브 느낌거든요. 퍼커시브 해주고 다시 7을 당겨주고 포타시브 업. 그 다음에 엄지 해머링. 그 다음에 포타시브 업 한 다음에 엄지 해머링. 그 다음에 풀링 비브라토까지.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자, 방금은 퍼커시브 스타일로도 한번 했고 포타시브 스타일로도 한 거예요. 다시 퍼커시브로 해보면 포타시브 스타일로. 본인이 편한 쪽의 연주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했던 부분을 두 마디 합쳐보면
자, 그 다음 이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빠밤 요 자리를 그냥 0을 만든 다음에 10번 프렛, 1번 줄 10번 프렛과 12 프렛을 10을 친 다음에 12를 해머닝 해주세요. 근데 따다냐라 따랑 바로. 자, 박자 들어보시면 자,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어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빵빵 요 자리인데 TH는 뭐냐면 태핑 하모닉스래요. 자세히 보니까 14프렛을 하모닉스를 해달래요. 14프렛을 그래서 오른손의 중지로 14프렛을 그냥 치면 이런 소리인데 여기를 쳐주면 좀 고음이 나죠? 그래서 왼손 코드를 바꿔주면서 14 그 다음에 12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이제 태핑 하모닉스 패턴이 나오는데요. 자, 오른손이 이제 4번 줄부터 4번 줄에 12프렛을 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왼손은 해머링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따라리라리라리라. 자, 이런 식으로 오른손을 한번 치고 왼손에 말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마지막엔 슬라이드를 하면서 12프렛을 빰.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네요. 방금 했던 하모닉스. 자, 이제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악보를 보시고 이제 내가 어느 줄을 하모닉스를 해야 되는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 하모닉스, 태핑 하모닉스 파트는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연주법인데 처음에 태핑 하모닉스 나오면 4번 줄부터 그냥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다음 이런 식으로 4번 줄 5번 줄 6번 줄 그다음 슬라이드 파. 그다음 마지막 부분은 이제 얘도 역시나 이번에는 3번 줄부터 그 다음에 7을 누르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엔딩을 만들어요. 저거를 정확하게 암기해서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마지막 엔딩은 저는 3번 줄부터 하모닉스 3번 그러니까 3번 줄부터 하모닉스 하모닉스를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여기까지 끝내놓고 마지막에 7 누르면서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트 강좌를 마쳐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